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 아니신 관계로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. 그렇다고 굳이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무언가를 해주시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한번 그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. 어허. 저희가 3남매이기 때문에. 네. 예. 아, 크리스마스는 종교랑 상관없이 우리한테 뭔가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인데 그냥 연말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말을 걸어놨는데 제 양말에 귤 세 개가 들어있는 그 망사로 된 귤 세 가게 들어. 어머. 양말이 꽉 차더라고요. 아 양말. 그 양말 안에 귤을. 들어있던 귤을. 어 질보단 부피에 신경을 쓰셨네요. 먹기가 좀 애매했어요. 양말 안에. 묵직하긴 하네요. 묵직했습니다. 그 선물이 굉장히 기억이 났어요. 네. 자, 여러분은 더 좋은 선물 받길 바라면서. 그럼요. 박슬기 일락 씨와 함께하는 위아더 옛날 사람 광고부터 듣고요. 두 번째 추억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